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어도 되는 날입니다. 너무 감격적이고 역사적이라서 마음 같아서는 밖에 나가서 막 만세 삼창 막 하고 싶어요, 정말. 와,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기뻐요, 정말.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제 빨리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 한국어로 된 노래 Life Goes On으로 빌보드 핫100 1위의 역사를 썼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새롭게 역사를 쓸 때마다 너무 제가 항상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했었는데 오늘은 진짜 진짜 제가 한두달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8월 31일 날 제가 방송을 했었더라고요.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어로 된 노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래서 1등 할수 있었겠구나. 미국에서 정말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얻으려면 영어로 돼야 된다. 이 라디오에 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라이브 고조는 한국말이었기 때문에 안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라디오에서 지금 40만인가 뭐그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나와야지 1등 할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2, 3등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에어 없이 정말 순수하게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만으로 핫100 1위를 한 거예요. 미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정말. 그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제가 이렇게 체감을 해보면요, 이제 BTS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운 거,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냥 가수가 인기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울겠어요, 설마. 진짜 한국말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 한몇년 있으면. 미국에서 제2 외국어가 한국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슴 뛰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만큼 방탄소년단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진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도 많이 다니고 많이 알려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이유가 한국에 계시면은 이제 뉴스로 단신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미국 상황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발로 뛰고 있는데요. 진짜 체감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아는 미국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제가 어제 뭐 제니퍼 로페즈의 그 가족들이 좋아한다는 그런 소식도 올렸었는데, 뭐 유명 그 인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전반적으로, 방탄소년단 노래가 정말 좋구나. 그 가사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알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공부를 그렇게 하고요. 미국 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유튜브 뮤직비디오를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케이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뭐 유튜브를 많이들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점점 케이팝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뷰티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이제 팬들이 유입됐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여러분 보물 같은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청소년들의 멘토가 돼서 유엔 친선 대사로 활동을 하고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들을 유엔에서 대표로 하는 게 바로 방탄이에요. 방탄은 그냥 단순한 아이돌도 아니고요. 전 세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방탄이 한국인이라는 거는 정말 한국인에게 하늘이 주신 기회이자 정말 우리 보물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을 너무나 너무나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비지스라는 그룹 아시죠? 비지스 이후 42년 만에 빌보드 1위 3개를 가장 빨리 한 그런 역사상
그런 그룹으로 지금 방탄이 올라가 있고요. 그 기록들을 깨어나가고 있는 방탄입니다. 지난번에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사비지 러브, 그리고 라이프 고전 이렇게 세 번째 핫100 1위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방탄소년단 이제 시작입니다. 적어도 10년? 저는 그 이상이라고 사실은 보고요. 그 팬들의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 팬들이 그렇게 돌아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점점 더 많은 팬들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위해서 너무나 큰 일을, 그리고 또전 세계의 어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도 너무나 큰 일을 할 그런 한국의 인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아마 정말 하늘에서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하신 모든 분들 다 웃고 계시지 않을까. 예, 지금 웃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어로 된 노래가 1위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나가고 있고, 좋아하고, 또 한국에 가고 싶어 하고 있는 거. 이게 사실이라는 거 여러분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민스테라다무스, 우리 슈가군이 그래미상을 타고 싶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요번에 분명히 그래미 탈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스테라다무스 화이팅! 슈가군 빨리빨리 회복해요. 그래미 가싸!